근데 우리 오늘 이 주제 해도 되는 건가? 글쎄 근데 한다고 법적으로 뭐 큰 문제가 되거나 이러지는. 오늘 사실 우리가 뭐 전문적으로 물론 박사님은 좀 전문적이지만 무협지 얘기는 그냥 적당히 한 거니까. 아니, 저도 그냥 권투도 제가 뭐 저 프로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 저기 오늘은 그냥 대화하는 시간으로 한 거니까 너무 이것도 권위를 갖다 놓지 마세요. 네, 이거는 제가 여기서 한 얘기가 뭐 틀린 걸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뭐 다른 거 이제 운동하시는 분이 와서 뭐 너 틀린 말해서 하루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제가 10년 이상 운동한 거를 가지고 경험을 바탕으로 그럼요. 더군다나 우리 저 관장님은 한국 챔피언 출신. 오늘은 학위하고 상관없어요. 도저히 이건 상식적으로 뭐 그 말이 안 되는 거. 막 칼을 가지고서 이렇게 막 하늘 보고 딱 지금 땅이 쫙 갈라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무협지도 우리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날이 갈수록 이상해져가지고. 근데 동방불패 같은 데도 뭐 흡성대법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잖아. 네, 홍콩 영화도 무협지가 너무 처음에는 너무 엉성했잖아요. 네, 네. 그러다가 좀 리얼해지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뭐 하늘이 갈라지고 막 내가 서극을 좋아하긴 하는데 촉산 동방불패가 히트는 쳤지만. 그게 점점 심해져. 소호광호 같은 데서도 보면은 그 마교 쪽에서 쓰는 거 보면은 막 그게 잘 나가다가 서극하고 스필버그의 공동점이 그 시옷으로 시작하는 두 양반이 그때 꼭 그 막판에 본인이 못 참아 촉산도 잘 나가다가 그게 뭐야 와. 특히 마교가 나오면서 더 심해졌던 게 마교가 나오다 보니까 저쪽에서 이게 주술적인 마술적인 걸 쓰잖아요. 마법 같은 그런 걸 쓰다 보니까 정통 검법도 그거랑 경쟁이 되려고 그러면은 그 정통 검법 화산 검법 같은 것도 거기에 맞춰서 인플레가 되더라고. 그 소호강호에서 영호충이 칼 가지고 땅을 딱 치면 땅이 쫙 가면서 땅에서 막 폭탄처럼 팍팍팍 치고 그러니까 막 그게 아, 저 시합 나갔냐고요. 그때 제가 사실은 시합 나가려고 준비하다가 그때 어깨를 다쳤어요. 그때 시합 나간다고 무리해서 연습을 좀 했죠. 내가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이 와서 에휴 시합 나갈 필요 없다 그러고 안 나갔죠. 근데 나갔으면은 글쎄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 체급이 경량급이어가지고 그것도 나이대로 나눠서 해요. 그 아마추어 대회는. 그래가지고 제 나이에 맞춰서 갔으면은 그래도 좀 그 위쪽으로 갈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복싱에서 상대방을 제압하는데 중요한 건 체급인가요? 아니면 전투 센스인가요? 일단은 체급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아예 운동을 안 한 사람이면요 권투 룰로 하면은 뭐 체급이 아무리 높아도 제가 이길 수가 있죠. 근데 한 몇 달만 해도 사실 체급 차이가 많이 나면은 한 10kg 이상 차이 나면은 그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수 체급은 우리 보통하고 다르죠. 보통 사람 왜냐면 이게 최대한 감량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 1kg가 우리 1kg하고는 다르지. 보통 평소 체중에서 한 10kg 정도 감량을 해요. 그 중량급은 좀 더 하고요. 제일 좋아하는 문파요. 제일 좋아하는 문파. 근데 항상 주인공 편을 응원하게 되죠. 뭘 보든. 예. 사람 심리가 똑같잖아요. 처음에는 센 팀을 좋아하죠. 예. 그러니까 소림 무당 이런 애들이 주인공이다가 그러다 이제 화산파. 네. 이렇게 약간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주 또 이상한 문자, 점창파 이런 것도 그래서 사람 심리에 따라서 다 있어 작품이. 김용이 무협지를 보급시켰다는 건 좀 잘못 알고 계신 얘기고 원래 우리나라 무협지 보급된 건 60년대예요. 그러다가 70년대 후반부터 좀 많이 사갔어요. 그렇죠. 네. 네, 완전히 사가서 없어지나 했는데 80년대에 김용이 무협지를 다시 네. 나오면서 그거를 좀 그때 그전에는 만화방에서 막 이상한 그쵸? 책으로 막 이렇게 네.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문학 작품이다 하고 내놔서 출판을 그렇게 한 거죠. 그 전에 나오던 그 무협지는 잘 팔린다기보다도 빌려서 그냥 약간 싸구려 무협지 위주였다고 볼 수가 있고 김용 때 영웅문 같은 게 대표적으로 저기 뭐야 좀 그래도 제대로 된 약간 문학성도 좀 갖추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거죠. 처음에는 무협지가 히트를 치면서 오히려 60년대 말이나 70년대 초반에 나온 책들은 하드커버로요. 네. 이렇게 케이스에서 나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팔렸는데 그때는 개인이 사는 것보다는 주로 만화방 같은 데서 네.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점점 저질화 네. 된 거예요. 단가 떨어지고 그리고 그 이상한 그거 저기 무슨 하여간 B급 재본하고 네. 그러다가 이 무협지를 보면 이제 저질이다.
그래서 없어졌다가 그거를 출판사에서 네. 포장을 다시 해서 정식으로 낸 거죠. 대만의 무협지가 시작된 게 장개석 총통의 독재에 대한 비평 그런 목적도 그런 있나요? 거는 나는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초기에 고령 내가 아는 거는 오히려 군벌 때 군벌 전쟁 때 뭐 약간 민족주의도 그쪽에 이제 하고 이제 중일 전쟁도 나고 막 이러던 시절이니까 애국심을 고취하고 민족주의를 고취하려고 만들었다고 알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쿵후가 이길 수 있다고 얼마나 그래서 소림사에서 지속적으로 누군가 만들어서 내보내잖아. 근데 그 쉬샤오동 하나 때문에 그냥 그 쉬샤오동이 맞아요. 그 지금 출국 네. 뭐 출국 금지 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쉬샤오동도 사실은 격투기 선수로서는 뭐 별로 대단치 않은데 아저씨인데 비블 베테르비에프 비블하고 베테르비에프 시합 얘기를 저도 이제 체육관에 가면은 요즘에 아주 화제죠. 저게 그래요. 한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비볼의 빠른 발을 과연 베테르비에프가 잡을 수 있을까? 베테르비에프도 굉장히 잘하는 건 맞는데 근데 저 비볼의 빠른 발 그리고 베테르비에프가 펀치가 센 거에 비해서 맷집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비볼이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가드가 좋으면서 받아치는 원투를 잘 치는데 베테르비에프도 쉽게 못 들어갈 거고 그래서 서로 조심조심하다가 아마 비볼이 판정으로 이기지 않을까. 의외로 재미없이 서로 못 때리는 시합이 될 수도 있고 또 혹시 모르죠. 나중에 베테르비에프가 들어가다가 이제 비볼의 원투에 쓰러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비볼의 판정승을 생각하고 있는데 요 얘기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요쯤에서 멈추는데 이 권투하고 다른 저기 격투기 UFC나 킥복싱이나 이런 거랑 차이가 어떤 게 있냐면은 권투는 하체에는 스텝만 밟는 거지 저기 뭐야 공격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그러다 보니까 권투는 하체는 단련을 별로 안 하고 철저하게 상체만 단련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빨라요. 모든 종목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실전 싸움에서 누가 이긴다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근데 스피드만 따지고 보면은 같은 체급에서도 권투가 제일 빠르고 그다음에 권투는 기본적으로 타격전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권투를 더 선호하거든요. 킥복싱한 선수들 중에서 그 권투로 무에타이 이런 선수들 중에서 권투로 오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런 선수들의 특징이 펀치력이 좋은 거에 비해서 동작이 좀 커요. 동작이 커가지고 권투에 와서 그거 적응하는데 좀 힘들어하는 선수들도 있기는 해요. 원래 무술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네. 원래 옛날에는 싸워야 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뭔가 싸움 기술이 발달했을 겁니다. 보통 군에서 훈련하는 무술은 생각처럼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집단전이거든. 팀플레이가 중요하니까 단순하고 명쾌해요. 모든 운동이 기본기가 힘들듯이 기본기는 되게 세요. 그러니까 훈련은 빡세고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찌르는 거 하나만 배운다고 해도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무슨 초식이야. 그냥 몸으로 그렇죠. 방패로 네. 때려봤는데 근데 방패 싸움에서 밀리면 튕겨나가는 게 아니라 찌그러지면서 여기 때리고 여기 네. 때리면 그냥 뭐 갈비뼈, 무릎뼈 그냥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 무식해 보이지만 굉장히 훈련도 많이 해야 되고 체력 단련도 많이 해야 되는 게 군대 무술이죠. 원래 도교 사당이나 사찰은 금이 얼마예요? 불상에 바른 네. 금이 얼마냐고. 그러니까 사찰이나 도교 사원 같은 건 경비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전문 경비원들이 생기게 되고 그게 아마 무승이라든가 뭐 문 이런 네. 거에 차이도 났던 것 같고 합천 해인사에도 신라 말에 그 도적대들이 항상 도적대들이 사찰을 습격한다고 그렇죠. 네. 그럼 걔들하고 싸우다가 전사한 승려들을 위한 비가에 있었어요. 소림사에서 그거를 규율을 엄하게 한 거는 내 생각인데 이거는 막 무슨 18라 한 건 이런 거 있다고 그러는데 자꾸 그런 걸 해야 사람이 뭘 이렇게 시킬 수가 있잖아. 더 해라. 네. 그리고 너는 아직 안 된다. 네. 너는 하산해도 된다. 너는 안 된다. 이렇게 돼서 규율을 위해 옛날에는 이제 군기 잡으려고 한 거였죠. 그리고 또 좀 그걸 배워놔야지 경비가 되니까 그런 것도 있죠. 이게 실전성이 아니래도요. 솔직히 우리도 요즘에 저기 영상에서 막 저기
깨지고 그러니까 그렇지. 옛날에 막 이렇게 누웠다 일어나고 취걸 이런 거 보면 살벌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실전성이 얼마나 좋으냐, 실전 무술에 비해서 약하다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한 사람보다 훨씬 세죠. 네. 무술이 아니라 구기 종목 같은 것만 해도 있잖아요. 일반인들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힘이 근력이나 스피드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탁구 선수들 데려다가 실제 싸움 시키잖아요. 그럼 일반인들 뭐 길거리 싸움꾼들이라고 해봤자 탁구 선수한테 이기기 힘들어요. 특히 소림사가 보여주기가 되게 강화되는 게 괜히 사람을 패면 되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탁 나가서 붕붕 나르고 그렇지 격파 이런 거 하면은 못 던지지. 제이제님이 이번에 크로포드 시합인데 그 얘기는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크로포드가 확실히 체급을 올리니까 이기긴 이겼어요. 완승은 완승인데 약간 고전하더라고요. 역시 체급을 한 체급이라는 게 한 체급 올린다. 이거 월장한다는 게 한 체급만 해도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파키아오가 뭐 여덟 체급 올려 저기 챔피언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서너 체급 정도는 쉬운 줄 아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아까 쉬샤오동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무술이 요즘에 보면은 어떻게 폼을 봐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동작을 잘하느냐, 얼마나 예쁘게 모양을 예쁘게 잘 잡냐인데, 아니 싸움하는데 길거리 싸움하는데 누가 막 요러고 막 이러고 싸워요. 그냥 한번 때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런 초식이 발달한 종목들은 사실은 그 실전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쿵푸가 지금 남아있는 종목 저기 그래도 많이 배우는 것 중에서는 그런 초식이 많이 남아있는 거고 동작 같은 게 특이한 동작들이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싸움할 때는 게임이 안 돼요. 실제 이제 가장 그 뭐라 그럴까 저 실전성이 높은 거는 주짓수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타격하고 저 길거리 저 뭐야 누워서 싸우는 거하고 이게 다 여러 가지가 합쳐져 있어가지고 가장 그 실전성이 높다고는 하더라고요. 뭐 옛날에 무협지에서 보면은 뭐 산에 가서 혼자 막 수련하고 이러잖아요. 아 산에 가서 혼자 수련하면 디펜스 연습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아니 무슨 뭐 곰이랑 스파링 합니까? 그 스파링 안 하면은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지금은 가장 효과적인 게 이제 이렇게 스포츠화 된 것으로 남은 게 뭐 상체를 쓰는 거는 권투고, 그 다음에 전체를 다 쓰는 거는 뭐 주짓수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유도처럼 이제 때리는 건 없고, 잡아 던지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운동 선수들한테 들었어요. 그 친구는 유도 전공이에요. 유도 선수인데, 걔가 그러는데, 실제 싸움에서는 레슬링이 최고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그 옷을 잡아서 던져야 되는데, 만약에 상대가 우통 벗으면은 못한대요. 근데 레슬링 한 애들은 뭐 수영장이고 어디 가서 몇 대 맞더라도 가서 일단 잡으면 끝난대요. 레슬링 한 선수한테 잡히면은 그거는 더 빠져나올 길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레슬링은 그리스 시대에 저기 실전 기술로 나온 거죠. 그때 중장 기병들이 아 중장 보병들이라는 애들이 다 훈련하고 그치? 살아야 네. 되니까 그러니까 그 레슬링이 기본이고 플라톤도 레슬링 선수였고.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레슬링 선수가 최고라고 해도 유도 중량급을 만나면 져요. 그러니까 이게 체급은 어디든지 체급 타이슨 만나면 안 되는 거고 그것도 아무리 레슬링 선수도 타이슨한테 한 대 맞으면 그건 안 되죠. 제가 이제 권투 얘기를 좀 하자면은 이제 사람들이 권투에 대해서도 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권투 선수들은 이렇게 주먹 날라오는 거 보면서 피한다. 그리고 맞을 때도 눈 뜨고 맞는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우리 체육관 관장이 한국 챔피언 출신으로 동양 타이틀 도전까지 했던 사람이거든요. 주먹 날라오는데 무슨 눈 뜨고 맞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붕어도 아니고 어떻게 눈 뜨고. 잘 피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주먹이 날라오는 거를 보는 순간은 맞고요. 그건 아무리 빨라도 요 앞에서 주먹이 탁 날라오면은 이거는 못 피해요. 근데 이제 주먹이 나오기 전에 어깨하고 다리가 먼저 움직여요. 운동을 처음 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처음 이제 초보자들을 상대로 스파링을 제가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보면은 처음 한 사람들은 다른 운동 막 하고 왔어. 그러니까 나름대로 운동도 많이 하고 막 근육도 붙어있고 이런 사람이 저보다 훨씬 큰 사람들인데도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때리려고 하면 제가 다 피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치기 전에 어깨하고 다리가 먼저 움직여요. 그 동작이 커요. 여기서 그냥 펀치 쭉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거의 안 돼요. 치기 전에 먼저 한번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거 화면으로 보니까 좀 이상한데. 그리고 저희 오늘 여기 참 그 오픈 기념으로 저도 한번 라이브를 했습니다.